굵직굵직한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연이어지며 시끌벅적하거나 아이돌 1세기였던 가요계의 레전드들이 강림해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고 전국민적인 애도의 시기로 휴업하기도 했던 올 상반기 가요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었는데요. 2014년 상반기 가요계를 뒤흔든 핫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상반기 결산에서 총정리해봅니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첫 번째 키워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먼저 세대를 뛰어넘는 이색 조합으로 화제가 된 비와 태진아 씨 기억나시죠? 콜라보 무대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 소통시켰다는 거, 그게 참 행복합니다. 일명 비진아 영상이 공개된 이후 비 씨의 음원이 상위권에 재진입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발라드도 아니고 댄스 가수가 어울릴까. 이제 근데 다행히 잘 됐죠. 더 나아가 이벤트나 피처링 개념에서 머무르지 않고 듀엣을 결성해 신선한 음악을 만들어낸 가수들이 올 상반기 음원 차트를 휩쓸었는데요. 다른 팀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그 팀의 강점들을 다 가지고 온 것 같고 맞습니다. 더 개성을 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소유 정기고 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한 차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부른 썸이 올 상반기 최고의 인기곡으로 선정됐는데요. 게다가 뮤직뱅크에서 총 5번의 1위를 차지하며 상반기 최다 1위 곡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계속 입에 배고 재밌고 뭔가 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붐이 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덕분에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콜라보레이션 열풍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듀엣곡들이 말해주듯 여전히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꾸민 김창원, 아이유 씨. 가요계 선후배의 만남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죠? 그 웃음도 내겐 커다란 의미.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나이 정도에 지금 친구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귀에 익지 않아도 딱 들었을 때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 이 노래를 아셨던 저희 엄마 아빠 세대에 분들도 반가운 곡이니까 그래서 다 두루두루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올 상반기 가요계는 섹시 컨셉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섹시 컨셉 경쟁의 도화선을 짚힌 주인공은 바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걸스데이였습니다. 눈빛과 분위기 저희 걸스데이 특유의 섹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하면서 뭐 의상, 안무, 노래 여러 가지 되게 삼박자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팬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걸스데이를 비롯해 많은 여성 가수들이 도발적인 안무와 의상으로 섹시 컨셉을 내세우며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러나 과도한 섹시 경쟁은 언제나 선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이젠 매주 안무가 달라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AOA는 무대에 누워서 춤을 추는 이 안무를 수정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눕지 않고 일어서서 춤을 추는 걸로 변경했죠. 또 한 가지, 치마에 지퍼를 여는 이 안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예 옷 자체에 지퍼가 없죠? 걸스데이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역시 무대에 누워 도발적으로 움직이는 이 안무는 소심한 웨이브로 대체됐고요. 또 치마를 열고 다리를 터치하는 이 화제의 안무도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가수들이 쏟아지면서 섹시 컨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바로 다음 키워드와 이어집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레전드 가수들의 컴백이 이어진 건데요. 두렵다기보다는 설레어요. 즐거운 에너지가 저를 감싸고 있어요. 음악하는 혹은 음악을 즐겨 들으신 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지 않았을까. 가요계 영원한 어린 왕자 이승환 씨와 데뷔 30주년을 맞은 이선희 씨, 임창정, 박효신, 백지영 씨 등이 컴백해 음원 차트를 올킬시키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할 거라는 생각하셨나요? 예,
아이돌 가수들이 주로 경쟁했던 가요 프로그램에서 오로지 중견 가수들만 1위 후보에 오르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별한 방송 활동 없이도 콘서트는 매진 행렬. 중견 가수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악에 대한 갈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세대들의 음악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억의 가수들이 재결성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영원한 국민 아이돌 G.O.D. 7년 만에 다시 만난 MC 더 맥스, 5년 만에 컴백한 Fly to the Sky까지 지난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가수들이 컴백을 알렸습니다. 혼자 컴백하기보다는 이 다 같이 나와서 좀 시장을 좀 더 다시 또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같이 나와서 좀 좋다고 생각해요. 올 상반기는 이렇게 연륜이 있는 선배 가수들의 활약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음악들이 사랑받으며 듣는 음악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하반기에도 김건모 씨 등 중견 가수들의 러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돌들의 컴백도 이어지는데요. 어떤 음악들이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견 가수와 아이돌 가수들의 컴백이 동시에 예고되어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이 신구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대중들이 좀 더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선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미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놀래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하반기 가요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반기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으로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